무항생제 국내산 돼지고기를 와. 사용한 찹쌀 탕수육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와, 요렇게 또 보여드리면 요 비주얼이 요렇거든요. 네, 요렇게 가거든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찹쌀 등심 탕수육이에요. 우리가 중국집 가더라도 정말 비싼 가격인 거 알고 계시죠? 네, 맞아요. 근데 오늘 요 가격에 저희가 무려 6,900원으로 받아가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그냥 일반 탕수육이 아닌 찹쌀 탕수육인데 네. 여기에 국내산으로 무항생제까지 해드리니까 우리 아이들 탕수육 참 좋아하는데 맞아. 건강한 안심 먹거리 찾고 있었는데 저희 오늘 오아시스 마켓에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해썹 인증까지 받아서 여러분들 더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렸고요. 이 안에 있는 등심, 그러니까 고기도 여러분 오늘 국내산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거고 안쪽에 있는 찹쌀까지도 국내산. 그래서 주요 재료들이 대부분 국내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탕수육도 아끼지 않고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거기다 여기 소스까지 와. 비법의 소스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어렵게 탕수육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조리하시면 되는데 에어프라이기에 저희가 한 12분에서 15분 정도 180도 기준으로 돌려주시면 뚝딱뚝딱 완성이 된다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성된 비주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쪽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이 기름에 바싹 튀겼어요. 근데 집에서 드실 때는 살짝 에어프라이어에 돌리면 훨씬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으니까 그쵸? 편안하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딱 반 갈라서 한번 보여드리면 얼마나 쫄깃쫄깃하고 이 국내산 무항생제 돼지고기가 실하게 들어갔는지 네. 이 식감이 예술이거든요. 맞아요. 이걸 저희 위에다가 특제 소스를 싹 뿌려가지고 먹어보도록 할게요. 맞습니다. 특제 소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녹진하게 내려오는 소스 보이시죠? 지금 저희가 찰방찰방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이 안에 있는 파인애플부터 당근, 피클까지 모두 다 구성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따로 첨가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야채 첨가 없이 이렇게 드실 수 있어요. 이 상태로 소스를 부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짜라란 맛있겠다. 집에서도 이런 비주얼을 내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바로 먹어보도록 할 건데 네, 바로 저희가 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요게 또 들어가 있는 찹쌀하면 우리가 항생제를 쓰지 않은 국내산 돼지고기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건강하게 챙겨 드실 수가 있거든요. 무항생제 건강한 건 알겠는데 뭐가 좋을까 생각하신다면 항생제를 먹이지 않아도 면역력이 충분한 건강한 돼지고기를 썼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어떤 맛일지. 찹쌀이라 그런지 쫀득쫀득한 식감에 이 돼지고기의 풍미가 비린내가 아닌 고소하게 올라오면서 좀 고급스러운 프리미엄급의 탕수육인가? 이런 맛이 들어서 굉장히 맛있네요. 맞습니다. 이 상태에서 오늘 파인애플도 저희가 아끼지 않고 넣어서 드렸잖아요. 네. 전 이렇게 파인애플 하나 딱 집어서 이렇게 한번 먹어볼게요. 오늘 찹쌀 탕수육을 받아보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상태에서 들어서 여기에 있는 이 파인애플까지 식감이 정말 좋거든요. 이 쫄깃쫄깃한 식감과 이 육즙에서 올라오는 풍미가 여러분 찹쌀 탕수육의 이 쫄깃쫄깃함도 너무 좋지만 저는 여기 있는 소스가 너무 새콤하게 코를 찌르는 듯한 소스도 있거든요. 얘는 너무 달달한 과일 향이 나요. 그리고 파인애플도 진짜 쫀득쫀득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드셨을 때도 우리 아이들까지 정말 편안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기존에 탕수육 먹었는데 너무 신맛이 부담스러웠다 하시는 분들은 새콤달콤한데 저희가 발효식초를 써서 너무 탁 쏘는 그런 맛이 아닌 되게 뭔가 은은하게 풍겨오는 그 탕수육 특유의 신맛까지도 느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